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한 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PC는 바로 블랙 감성의 도사양 커스텀 순행 PC입니다. 이번 시스템을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고요. 상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순행 빌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매번 동일한 외관의 PC를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색다른 미션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스템은 대략 780만원에 구성된 고사양의 커스텀 순행 PC입니다. 가격 정말 비싸죠? 가격을 보시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원하시는 예산으로도 견적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PC의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입니다. 최근에 게임에 정말 특화된 CPU 7900X3D와 7800X3D가 출시하면서 난 정말 게임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AMD의 CPU를 선택하시고요. 게임도 하면서 업무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인텔 CPU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더보드는 ASUS의 ROG 막시무스 Z790 히어로 모델입니다. 이 Z790 칩셋이 적용된 고가의 마더보드 중 하나죠. 메모리는 지스킬의 트라이던트 Z5 RGB 블랙 모델이고요.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4090 AMP Extreme 에어로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커스텀 순행으로 함께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2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쿨러마스터의 MWE 골드 1250W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리안리의 PC511B XL ROG 블랙 모델입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은 싸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 올 블랙 색상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CPU 보조 전원 8핀 2개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의 CPU와 그래픽 카드까지 안정적으로 냉각해줄 수 있도록 케이스 상단과 하단, 측면까지 360mm 라디에이터 3개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를 냉각해주는 냉각팬과 후면 배기팬까지 총 10개의 냉각팬 모두 리안리의 SL120 V2 블랙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커스텀 순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 카드, 상단 라디에이터, CPU, 측면 라디에이터, 그리고 하단 라디에이터까지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과 유량, 유속 확인이 가능한 수온계와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싸이오닉의 WB300C 모델이고요.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은 바이크스키의 전용 워터블럭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싸이오닉의 SRL 펌프 200mm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배관은 저희 싸이오닉에서만 가능한 3차원 동감 밴딩을 이용했고요. 크롬 도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배관 색상에 맞춰서 크롬 피팅이 적용되었고요.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은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쉬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랙 감성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순행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대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